다른 데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을 하기도 전에 몸통 바꿔치기 기사 나올 걸 알고 있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죠. 대선 3일 전이면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윤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 신앙님 구속, 법원은 영장 법원은 증거 인멸 도망 우려. 자, 어제 오늘입니다. 새벽 1시 좀 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지난 대선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 자, 김만배 세 번째 구속입니다. 세 번째 구속. 대장동으로 두 번 구속됐다가 지난 작년 9월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한 9개월 지나서 또 구속. 또 같은 또 자 이재명과 연결된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인데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 위해서 이 기획 그 인터뷰를 해서 가짜 뉴스를 뉴스타파를 통해서 대선 4월 전에 퍼뜨렸죠. 자, 그 혐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냐면은 윤석열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수사 때 윤석열 중수부 3과장이 이 박영수 그 전에 있던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이 조우형이라고 그 대출 브로커 있죠. 그 조우형의 사건을 무마시켰다. 커피 한 잔 다 주고. 그렇죠. 윤석열 커피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일이죠. 윤석열은 그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명예훼손인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심을 영장실질 심사를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뭐 또 책값이 그때 화제가 됐었죠.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쓴 책 세 권을 1억 6,500만 원 책값이다 하고 이제 그 김만배가 돈을 준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다 이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앙님에게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 이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자, 뉴스타파가 대선 4월 전은 2022년 3월 6일 보도를 했습니다.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죠. 자,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한 거를 쭉 묵혀놨다가 상황을 바뀌었죠. 2022년 3월 6일 대선 4월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내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이게 한밤중에 이 보도가 나갔는데, 이재명이 그것을 이 기사 내용을 SNS에 올립니다. 자기 SNS에. 다른 데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이 먼저 올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재명이 뉴스타파에서 그런 몸통 바꿔치기 기사, 이 윤석열 커피 기사가 나올 걸 알고 있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죠. 알고 있지 않으면은 뉴스타파, 항상 뉴스타파만 이렇게 이재명 쳐다보고 있지 않을 거고, 대선 3일 전이면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것을 자기 SNS에 올렸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매체들이 쫙 받았었죠. 검증되지도 않은 기사를 주로 자파 매체들 중심으로, MBC, 막 경향신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기사가 나올 것을 알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진짜 기사가 딱 뜨니까는 SNS에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썼죠. 1억 6,500만 원을 신앙님에게 사실상 허위 인터뷰, 가짜 인터뷰하는 대가로 신앙님이 그 뉴스타파의 뭐 전문위원인가 있었으니까는 가짜 인터뷰를 해서 실는 대가로 줬겠죠. 뭐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책값을 1억 6,5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쓴 거죠.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데 이재명 몰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재명에게 공치사를 해야죠. 1억 6,500만 원 썼으면 3억 원 썼다고라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과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그 교류가 잦았던 인물이죠. 그러면 김용, 정진상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애기라도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저 이재명 대표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1억 6천 5백만 원 주고 뭐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줘. 그럼 이제 이재명에게 또 보고가 가겠죠. 갔겠죠, 당연히. 자, 김만배는 어쨌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그 사업을 해서 정치 자금을 조성을 해줬고, 지금 저수지 돈 400몇억 원 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용에게 그때 8억 원인가요? 우선 한 20억을 김용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장동 일당에게 일단 8억이 글로 갔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래서 돈도 다 대주려고 했었고, 중간에 이제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실제로 저수지 돈은 퍼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수지 돈을 다 퍼갔으면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0.7%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돈을 다 대줬고, 또 하나, 그때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올 뻔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 그 재판 받는 거 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뭐, 친형 강제 입원을 대해서 부인을 하고, 또, 검찰 사칭, 이것도 부인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300만원 벌금.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경기도지사도 날아가고, 앞으로 그, 선거 출마도 못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권순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이 이 3심에서 캐스트 모터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숙지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났죠. 그런데 김만배가 그때 권순일 대법관실을 비타 500 박스 들고, 안에,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박스 들고 들락날락 걸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 재판 거래까지 중간에서 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그래도 이재명이 대장동 때문에 코너로 몰리니까, 자기가 대장동의 주범이죠. 코너로 몰리니까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치기 위한 그런 기획, 대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